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터키 보드룸 해변가에서 차디찬 죽음으로 발견된 시리아 난민 어린아기 쿠르디를 기억하시는지요?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지 벌써 7년이 되었지만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수많은 전쟁 난민들이 부모와 자녀, 친구를 잃고 집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전쟁과 테러, 핍박과 파괴로 인해 터키에 몰려온 무슬림 난민들은 이미 4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요르단, 레바논, 그리스, 유럽으로 흩어지는 이들 난민들은 주위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차별과 학대, 범죄 조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250만 명의 시리아 난민 어린이를 향한 도움이 급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누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가요? 지금 그들을 향한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그들을 향한 드림, 나눔, 베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할 때입니다. Bible and Bread 캠페인은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북아프리카에서 몰려온 무슬림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들에게는 빵도 필요하지만 이제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목말라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그들에게 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지 교회들과 사역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이 생명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B&B Bible and Bread 캠페인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B&B 캠페인에 동참해 주십시오. 주님 약속